자, 21페이지 교과서 나갈 상황인데요. 원어울트 검사를 오늘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울트 봐봐, 이거 줘봐. 자, 봅시다. 지금 은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아까워요. 여기다가 뭐 날짜 쓰고 뭐 3월 5일 이렇게 날짜 쓰고 여기다가 숙제하고 테스트하고 여기다 썼으면 더 좋았을 거. 종이가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시작했어요.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요. 틀린 게몇개 틀렸어 저번에? 틀린 게 없어? 아유, 나이스 나이스. 그날 틀렸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원 아워 해서 곱하기 몇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이렇게 쓰시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얘는 날틀이 없구나. 다 맞았구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 페이지 이상이었는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까지 해왔네요. 이렇게 하니까 날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오면 좋아요. 잠깐만.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너하고 나이가 같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원어울트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름이 써있네, 여기. 이름 지워놔야겠다. 이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게요. 학생 이름인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지워줘야죠. 근데 이렇게 각오가 대단하고요. 예, 달라요. 뭔지 알잖아? 니네가 한 거잖아, 똑같은 거. 얘는 처음에 하는 거랑 원어울트 이런 거안 썼네요. 잘 몰라가지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건 봐. 1, 2, 3, 4, 5식 오늘 할 거거든. 이 핸드아웃을 통째로 두번 썼죠? 세번 썼죠? 그리고 단어 외우는 거예요. I, my, me, mine도 외웠네요. 너네 지금 하는 것들 아니니? 다시 비동사 앞에 형용사 쓰는 거를 되게 잘하는 애인데, 봐봐.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비동사 앞에 형용사 오는 거 쓰고, 비동사 앞에 형용사 또 쓰고, 계속 반복해. 아까 했던 거또 쓰고 있죠? 1, 2, 3, 4, 5 형식 핸드아웃이에요. 단어 또 쓰고 있죠? 잘 봐라. 문장 또 쓰고, 단어 또 쓰고 있네요. 예. 날틀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날틀이 없죠. 틀리는 문제가 없죠? 이건 또 다른 핸드아웃인데요. 공부한 거예요. 이거 하려면 글씨도 되게 조그맣게 썼잖아.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 너무 조그맣게 쓴다. 손가락 아프다. 너무 빽빽하게 쓴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널널하게 써. 봐봐요. 몇 페이지 나고 나서야 또 이게 나오잖아요. 칸 쳐가면서 이렇게 써요. 외워요. 단어를. 네. 얘가 지금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너희들 정도로 하면 이거 한세 페이지 나와, 이거. 근데 얘를 한 페이지에 썼어요. 예.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조금 널널해진 때가 나올 거예요. 조금 널널해지네요. 이게 이제 막 제대로 쓰잖아요. 날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칸막이라는 게 날틀 칸막이 돼 있잖아요. 하나 틀린 거야, 이 문장을. 틀린 거 10번 쓴 다음에 딱 긋고 날틀 칸막이. 그다음부터 뭐야? 원아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두 페이지 이상. 이게 원아워 쓰라는데 안쓴 거야, 이 학생. 근데 두 페이지 이상인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게 쓰잖아요. 다시 날틀. 하나 틀린 거네요. 날틀 칸막이. 틀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3개 틀렸다. 그럼 칸막이가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채점한, 검사하신 선생님이, 칸이 3개네. 너 3개 틀렸니? 아, 그러네. 날틀 3개 틀렸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칸막이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 틀린 거란 얘기예요. 예, 조금 널널했네요. 심지어, 안온 학생들한테 집에서 인쇄해서라도 해라. 이라고 자료를 올렸더니만, 이 자료를 단톡방에 올린 자료를 인쇄해가지고 자기가 인쇄한 거 인쇄해가지고 여기 원어울트에다 붙이고서는 여기다 대고 써요.
예. 니네 오늘 시험 보는 거, 니네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이게 1, 2, 3, 4, 5형식 핸드아웃이에요. 1, 2, 3, 4, 5형식 핸드아웃이에요.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몇 번을 쓰는 거 도대체? 몇 번을 쓰는 거 도대체? 예, 단어. 좀 널널하게 썼더니 여기 널널하게 썼네요. 워낙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네요,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6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5학년. 어떤 사람들이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에 수업에서 버티고 공부하는지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이 동영상을 일부러 찍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보실 테니까 어머니들한테 꼭 보여드려요. 알았어? 이렇게 해요. 다른 좀 1년 선배인데 5학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요. 이런 애들이 이 학원 다녀요. 너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영어만 잘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과목까지 잘하게 돼요. 그러겠지? 자, 오늘도 가져가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처음엔 좀 힘들어요. 괜찮아요. 예, 잘 참고 익숙해지세요. 빨리 익숙해지세요. 제일 좋은 때는, 앞에 봐. 목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로는 이 기간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네가 쭉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했던 38페이지예요. 목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는데 38페이지였어요. 거짓말 아니야. 38페이지였어. 그게 12월 말인데 12월 말에 연락이었어. 지금 2학년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6학년 때다 그러면. 재작년 겨울에 걔가 뭐라 그러냐면은 12월 마지막 주에 카톡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까지 원어할라이트 기록이 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22페이지인가 24페이지인가가 기록이었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뭘 그런 걸 도전하니 힘들게 다른 과목도 해야지 그랬더니만 다른 과목이 연말연시라고 휴강이래요 학원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더니만 몇 페이지였다고? 38페이지였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걔는 할게 없어서 이걸 38페이지 한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쪽에서는 여기서 끝내겠다 라고 덤비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당연히 그 정도 쯤은 성실하다는 건 너무 티나죠. 꼭 그런 식으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가봅니다. 품사, 문장의 요소, 문장의 오형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천천히 하니까 제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영어에 명사가 있고요. 명사는 문법 선이 뭐니? 아, 문법선. 네괄호. 대명사는 품사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품사가 대명사, 명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는 문법선이 없어요. 형용사는 문법선이 뭐야? 동그라미 괄호. 부사는 꺽쇠. 이게 대답이 한 해가 있고 못한 해가 있네요.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전치사는 어떻게 들어가? 전치사는 세모치입니다. 그쵸? Look at me 할때 세모치죠. S에다가. 예,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 너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접속사는 나중에 할 건데요. 접속사는 네모칠 거예요. 감탄사는 문법선 같은 거 없습니다. 자, 필기해보세요. 빨간색으로. 자, 따라해보세요. 저렇게. 따라오세요. 이건 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학생이 있다니까요. 이전 게안돼 있어서 그래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달 지나면 새로운 학생이 되게 힘들어해요. 못 들어와요, 여기. 니네가 몇달 동안 나하고 논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학생이 금방 들어오지 못하고 예비 수업이니 막 이런 거 받으면서 지금 옆방에도 예비 수업 받는 학생이 있어요. 부원장님하고. 예. 갑시다. 6학년 들어간 학생이에요. 5학년이 아니고. 자, 가봅니다. 명사.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뜻이구나. 이 명이란 말이 따라와. 이름이구나. 성명. 그러니까 성명 할 때, 아, 즉 이름이구나. 어떤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문장에서 뭐 한다고 돼 있니 여기? 따라해. 주목보. 그렇죠.
내려갑니다.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이게 대가 큰 대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대신한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뭐지 저거? 프로나운이라고 해요. 나중에 합시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문장을 하나 써볼까요? 아, 좀 이따 할게요. 밑에 내려가서 동사라는 건 상태나 따라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동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동자가 무슨 동자야? 동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움직이는 거에 들어가. 근데 동작을 나타내는 거구나. 여기 써 있잖아. 뭐하고 뭐로 나오는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 해서 우린 이거를 비동 그쵸 비동 그리고 이거 일동 따라오세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오세요 집중해 네 인생이 여기 달려있어 Your life depends on this 네 인생 여기 달려있어 아유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한테 왜 아유 잘 수업 따라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이 중에 누구는 막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러잖아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거나 보충하는 보충사 성질이나 상태 그러니까 딱딱한 더운 느린 또뭐 잘생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나타내거나 보충 설명하는 말 이런 말이네요 수식어 또는 보호로 쓰인데 이건 명사수식 보호를 말하는 거죠 부사 시간이나 장소나 정도나 빈도나 방법 같은 거 많기도 하다. 얘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얘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구나. 따라오세요. 초 집중하세요. 무슨 짓을 합니까? 보통 뭐 한다고? 동, 형, 동, 형, 부수식. 문장 전체 수식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 동사는 무슨 동사야? 일동이죠. 그렇죠. 일반 동사죠. 전치사에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명사, 대명사 앞에 있다고요. 얘는 전치사는 뜻이 뭐냐면 한자로 전이 뭐냐면 앞 치는 위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한테 그 전자야 얘들아.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뜻이에요. 뭐 앞에? 명사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이 품사 자체의 이름이 명사 또는 대명사의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앞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사자도 써줄게 그냥. 앞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영어 수업 갔는데 영어 하나 하면 맨날 한글로 막 어려운 말만 해요. 이게 안 되면 영어 문장을 분석하지 못합니다. 영어 문장이 분석이 안 되면 회화도 안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리가서요. 접속사. 얘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와 구. 어? 구가 뭐지?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집중해.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절은 뭐야?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일관된 뜻을 나타내면서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다 수업했던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말이다. 아, 접속. 접속이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연결이란 뜻이죠. 접속이란 말의 뜻이 연결이란 뜻이죠. 연결. 밑에 내려서 감탄사. 감탄사는 감정을 표현한 말이다.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걸 굳이 예,
필기할 사항은 와우, it smells good 뭐 이런 거할때 올라갑니다. 명사 다시 갑니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birds sing 그렇게 되는데 이 birds가 명사란 말이에요. 여기는 Mary likes cats 이러네요. 명사가 뭐가 있니 여기에? 명사가 뭐가 있어 지우야? Mary likes cats에 명사가 두개 있는데 뭐하고 뭐야? 아, 이건 동사인데요? 그죠? Mary가 명사고요. 사람 이름인데요? 이름명. Cats가 그 동물의 이름인데요? Cats 이렇게 되죠. 따라오세요. 밑에는 Tom is a teacher 이렇게 됐네요. Tom은 선생님이다. Tom이 명사고요. 또 뭐가 명사라는 거야? 또 뭐가 명사니? 윤우야. 어 teacher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명사가 됩니다. 윤우가 있고 은우가 있어가지고 발음 잘해야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대명사라고 돼 있어요. This is a yellow book 이렇게 되는데 대명사라는 건이 this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좀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봐봐라. 아이 노 존. 나는 존을 알아요. 너 잘못 썼어, 얘들아. 난 존을 알아요. 근데 he is tall. 뜻이 뭐야? 그는 키가 크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앞에 나온 좌안을 대신 받은 대명사라고요. 누가요? 얘가요. 나는 좌안을 안다. 그 남자는 키가 크다. 그 남자라고 해서 좌안을 대신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 예, 써보세요. 좌는 John. 지금 집중하세요. 나중에 다 너무 쉬워요. 이러는데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때를 놓쳐가지고 못 쫓아간다. 옆에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수업을 계속 다니기가 어렵더라니까요. 꼭 지금 집중하세요. 한세달 집중 잘 해보세요. 이 수업이 이상하다면 니네 형이나 오빠는 왜 여길 다닐까요? 생각 잘 해보세요. This is a yellow book. 이것은 이 대명사라는 거예요. 노란 책이다. Do you know him? 너는 그 남자를 아니? 대명사잖아. 그 남자 누가? John이다 이거예요. John이라고 하는 건그 남자 이런단 말이야. The farm is theirs. 그 농장은 그들의 것. 소유 대명사네요. 그들의 것. 이건 소유 대명사네요. 자, 내려가 봅니다. 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I'm a student. 여기에 동사는 얘를 말해요. 얘가 동사로 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태냐? 나는 학생인 상태이다. 밑에는 My mother loves me.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이때 loves가 동사입니다. 부위는 뭐야? Verb 동사죠. 예, 그걸 대답하는 학생 있네요.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내려갑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거나 보충하는 말이다. 문장 내에서 수식어 또는 보어로 쓰인다. 형용사 문장에서 뭐하니? 부사는 무슨 동? 명사는 눈감아 시선 천장. 자, 한번 해보자 또. 우린 또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시은이 한번 해볼까요? 부사는 무슨 동? 형용사는 윤우 한번 해볼까? 윤우야, 명사는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자, 윤성이 해볼까요? 형용사는 동명보 수식 아니, 형용사, 형용사. 명사 수식 보어 그쵸? 명사는 지우 한번 해볼까요? 부사는 무슨 동? 명사는 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쉽게 해줄게. 명사는 뭐야? 명사는 문장에서 뭐해?
아이고야. 형용사는? 명사수식보. 아이고야. 부사는? 문양구수식 무슨 동? 1동. 아이고, 고맙네요. 은우가 이제 마지막에 하자. 은우 해보자. 은우야, 명사는? 주목보. 부사는? 동양구수식 무슨 동? 1동. 예, 눈 뜨세요. 예, 똑바로 앉으세요. 왜 누워 있어? 눈 감아버렸더만 자고 있어. 똑바로 앉으세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수식 보호란 얘기가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외웠기 때문에. There is a tall tree. 이렇게 되는데, 이때 형용사가 뭐야? tall. 이런 형용사가 뭐 하고 있게요? 형용사 문장에서 뭐 해? 명사수식보. 그렇잖아요. 얘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어디서 명사? 트리라는 명사 있잖아요. 나무. 얘를 이렇게 수식한다고요. 큰 나무 앞에 한 봐. 키가 큰 나무 이렇게 되잖아요. I was sick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sick이 형용사예요. 이건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명사 수식 아니면 뭐야? 보호하는 거, 보호. 얘가 보호예요. 주격 보호예요. 나중에 할게요. 내려갑니다. 자, 부사 갑니다. She swims well. 그 여자는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부사가 뭐야? well이 부사예요. 잘 한다. 부사가 문장에서 뭐 하니? 무슨 동? 얘뭐 하게? 이 부사가 지금. 어디로? swims라고 하는 게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라면 여기 일동이라고 써야겠다. 일동이라고 쓰세요. where에서 일동으로 화살표입니다. 내리갑니다.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의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집중해. There are no classes on Saturday. 이렇게 됐네요. 여기 전치사가 뭐야? 온이 전치사예요. 예, 여기 전치사예요. 뜻이 뭐니, 이거? 원래 뜻이 뭐야? 장소 같은 거 앞에 오면? 뭐뭐? 위에란 뜻이잖아요. 얘는 요일 같은 거 앞에 오잖아요.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되게? 몇번 와야 돼? 전목이 돼야 돼요. 목적어니까 품사가 명사여야죠? 그쵸? 집중해. 습관이 안돼 있구나. 이렇게 돼서요. 전목입니다. 그럼 on Saturday는 문법선이 뭐가 되는 거야, 윤성아? 문법선이 뭐가 되냐고. 아니, on Saturday가 문법선이 뭐냐고. on Saturday 문법선 뭐야, 은혜야? 꺽쇠가 돼야죠? 왜요? 아, 우리 했잖아. 했잖아, 여기. N, 미에서. 전체 다에 명사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못 벗으니 꺽쇠라고. 돼지꼬리 땡냐는 부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쵸? 예. 전명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무가 되는 거고요. 오늘 이거 시험 아니야? 시험이잖아. 예. 시험 공부 잘 해오면은, 예. 수업 시간에 공부가 돼 있으면은 훨씬 낫습니다. 빨리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할수 있어요. 처음에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머니가 막 그러시다가 나중에 되게 잘된 애가 지금 옆방에 있어요. 장르님 앞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요. Look at the moon in the sky 이렇게 됐네요. 여기 전치사가 뭐가 있니? 지우야? 인도 있고 또 있는데 전치사 지우야?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N 옆에는 문법선이 뭐가 돼?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돼? 목적어 와야 돼요. 그러면 더 문이 문법선이 뭐야? 목적어는 품사가 뭐여야 돼? 명사여야 되잖아요. 얘는 네모가로 치겠네요. 그럼 at the moon 문법선이 뭐가 되는 거야, 윤성아? at the moon 문법선이 뭐가 돼, 윤성아? 꺽쇠가 되죠. 전명구니까. 잘하네요, 뭘. in the sky 가볼게요. in이 전치사예요. 뒤가 뭐 오는 거야, 시은아? in 다음에? 얘가 전치사니까 뭐 나와야 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목적어는 품사가 뭐여야 해? 영어에 목적어 할수 있는 게 품사가 뭐가 있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명사가 문장에서 뭐 해? 거기잖아. 주목! 보! 목! 명사잖아요. 그쵸? 명사가 목적어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그 말들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돼 있으면 쉽잖아요. 목적어래요. 얘가 목적어래요. 그럼 명사겠지 뭐.
주어래요. 그럼 명사겠지 뭐. 명사 보호래요. 그럼 명사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하다 보면서 익숙해집니다. 몇 달 걸리더라고요. 너네가 처음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에 머리 이제 맑게 알아듣는 애들은 되게 편해. 톡톡 다 해오니까. 인더스카이, 더스카이는 뭐 벗으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은아? 네가로죠. 왜? 목적어니까 명사여야죠. 인더스카이는 전명구네요. 못 벗으니 뭐가 돼? 인더스카이, 시은아? 꺽쇠돼야 돼요. 필기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준비를 꼼꼼하게 해오세요. 이 수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야죠. 내일 영어 가는구나 이러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숙제나 시험 공부도 다 하고 자야죠. 어젯밤에.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볼펜이나 이런 거 잘 챙겨서 와야죠. 그게 없으면 막 당황하고 이러니까 공부가 손이 안 잡히잖아요. 운은 네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한 운이 있어서 온 걸 텐데 그 운을 잘 살리세요. 밑에 갑시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대요. He is old but healthy 이러네요. 그럼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게 접속사. 이거 어려운 개념이라 서줍니다. old는 품사가 뭐야? 은우야? old.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나이가 든이란 형용사겠네. 그쵸? 그는 나이가 든 상태이다. 그러나 healthy는 뜻이 뭐야, 은혜야? 건강한이면 품사가 뭐야? 건강한이면 형용사죠. 건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필기하세요. 아, 형용사. 아, 문법선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예, 맞아요. 모든 문장의 모든 단어를 뭔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예, 고등학교 과정이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오래 걸려요. 영어가 의외로 오래 걸려요. 수학이나 국어만큼 어렵진 않지만 오래 걸려요. 갑시다. I will clean my room and wash the dish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clean my room이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쵸? I will clean my room. 이게 절이고요. 여기에는 나중에 해야 될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 여기 I가 생략되어 있어요. I will이 생략되어 있어요. I will wash the dishes. 다시 봐. 누가 쓰니? 쓰라고 하면 쓰세요. I will clean my room. 나는 내 방을 청소할 거야. 그리고 I will wash the dishes. 그리고 설거지도 할 거야. 근데 I will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려운 말로 동일 주어 생략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절에 있는 주어와 뒤에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는 I 같을 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니 해서 생략하는 경우를 동일 주어 생략, 똑같은 주어는 생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도 몰라도 돼. 어쨌든 절과 절이 있잖아요. 왜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누가 연결하는 거야? 따라해. 접속사. 접속사. 엔드가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예요. 필기해 볼까요? 내려가 볼게요. 나는 내 방을 청소할 거고 나는 설거지를 할 것이다. 근데 나는 이 빠졌네요. 여기 그쵸?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나는 이 빠진 거예요.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는 I was tired가 절이잖아요. I went to bed early가 절이잖아요. 절에는 뭐가 있다, 절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 절에 뭐가 있는 거냐 윤성아? 절에는 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구에는 무슨 관계가 없고 절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 오늘 시험 범위 여기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다른 사람들 대답을 하는데요. 꼼꼼하게 외웠구나 니네. 외우셔야 돼요. 필기가 다티니까 외우셔야 돼요. 네,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동사가 없으면 뭐라고 얘들아? 구예요. 근데 얘는 절이네요. 그쵸? 주어동사가 있잖아요. 주어동사.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란 말이에요. 절과 절 연결하니까 얘는 뭐라고? 접속사예요. 써보세요. 필기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접이라고 쓸 겁니다. 얘를 접이라고 쓸 겁니다. 예를 가볼게요. 선생님, 여긴 구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지금 니네가 이거 동사 구라는 말을 지금 배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가지고 절과 절이라고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필기한 거 위주로 시험 볼 거예요. 접. 예, 접속사 할때 접입니다. 요거는 뭐라고 쓴 거야? 나유라. 요것도 접이라고 쓴 거야. 접속사 할때 접. 쓰세요. 접. 접. 얘는 절, 절, 그쵸? 그렇게 쓴 거예요. 문법선하고 이게 필기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뭐, 요거는 감탄사까지 할게요. 와우, 감탄사는 감정을 표현한 말이다. 맞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게 뭐 대단해가지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우, 부사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꺽쇠는 부사니까.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얘는 없어도 되는 거라서 부사로 취급합니다. 와우, 와, 우리말로 와. 좋은 냄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1, 2, 3, 4, 5회씩 핸드아웃을 시작할 거예요. 그건 되게 어려운 핸드아웃인데 그거 전에 여기 있는 말들이 예, 뭔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표시해 볼게요, 이제. 아, 그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요. 자. 예, 요 정도만. 너무 세게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세게 하면 힘들어요. 봐봐라. 여기 지금 필기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요 책을 복사해가지고 줄 거야. 그러면은 너네는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필기한 거 있지? 빨간색하고 파란색 필기한 거 있죠? 요걸 니네가 거기다가 대고 쓰면 돼요. 이해하니? 테스트가 요거예요. 요 페이지만 시험 볼게요. 요 페이지만 시험, 아니, 요 페이지에 필기한 거하고 전에 거하고 같이. 오케이? 그래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적어봅니다. 이제 꼼꼼하게 체계를 갖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금방은 안 돼요. 자, 연습장을 원아웃라이틀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원아웃라이틀. 원아웃라이틀. 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날틀을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를 합니다. 아까 칸막이 하는 거 보여줬어요. 원아웃은 3페이지 이상 합니다. 아까 봤어요. 2페이지 하는 건데, 대여섯 페이지 해오는 거 봤을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점검할 겁니다. 오늘 앙악 본 사람이 있어요. 앙악 본 사람이, 예, 누구, 윤성이 앙악 갔나? 오늘? 윤성이가 뭐로 앙악 갔지, 아까? 아, 그거 앙악 갔구나.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앙악 본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누구야, 누구? 윤성이가, 윤우가 원어를 다 갖고 왔으니까, 그거 검사 다시 할게요, 같이. 오늘 검사해야 되는 것까지. 예. 이렇게 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세요. 만화통일학과 지금 숙제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좋아. 이거 해야죠. P22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 봐봐라. 22페이지 여기 있거든. 여기다 이거 쓰는 거 하면 돼, 얘들아.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숙제하세요. 22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예. 많지 않네요. 우리는 보니까 숙제가 주로 이게 많네요. 그치? 예, 이게 많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외워야 돼요. 책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핸드아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기나 영장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I, my, me, mine, 핸드아웃 시험 볼 거예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P 정해줄게요. 21페이지 시험 보고요. 그리고 HOP가 뭐야? 핸드아웃. 몇개 했어, 우리? 두개더 있단 말이야. 요거 포함해서 총세 개를 한 거, 두 개를 한 거죠, 그쵸? 두 개잖아, 두 개, 총. 그렇잖아요? 네, 첫 번째 핸드아웃하고 두 번째 핸드아웃에서 여기 있잖아. 요거까지 해서. 그쵸? 예. 요거 써줄게요. 핸드아웃 총두 개를 시험 봅니다. 핸드아웃 첫 번째 거. First도 시험 본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되죠? 얘도 핸드아웃이, 얘도 핸드아웃이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요것도, 이거 아까 두개 붙였잖아, 우리. 그두 개하고 21페이지에 필기가, 21페이지 봐봐. 필기가.
티예요. 야, 어떤 애는 정말 이걸 다 외운 애가 있어요. 하지만 필기만 외우세요.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필기만 외우세요.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외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애가 있었어. 정말 애들 지금 중3에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래서 되게 놀랐어. 야, 정말 열심히 하는 애 다르구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진짜로 그랬다니까. 말 똑바로 잘했네. 그러니까 21페이지에 필기 같아요. 필기가. 제발 그 문장 외우지 마. 필기만 꼼꼼하게 문법선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봐봐. 여기 막 밑줄 치고 V라고 썼지.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여기는 동그라미 가로와 네모 가로하고 화살표 같은 거 있잖아. 요거 외우면 되는 거야. 요거 연결하는 건 해야죠, 네가. 빨간색까지 연결하는 건 해야죠. 그리고 여기 문장에 막 where에서 수임새 놓고 일동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시험 본다고요. 그렇죠? 그것만 네가 써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